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호남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작년 4월 13일 공천파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김무성 당대표, 제가 공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새 들고 영도다리 도망가는 바람에 아예 출마조차 못한 제가 바로 그 당시 최대 피해자 이재만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우리 당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보수가 다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당. 이때부터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자유당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126석에 자유당이 단 4석밖에 가지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가 내가 보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당의 주요 지도자 그 어떤 분은 이제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 다른 말 없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수가 이렇게 헐값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땡치기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보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진정한 보수 이념으로 새롭게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딱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법정 지구당 보화를 통해 불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만 젊은 청년 보수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저는 보수라 당당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선든 나는 보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